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블루통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. 스마일러에는 블루통이요. 지금 현재 세 마리 있는데요.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친구하고요. 요 옆에 보시면 코르크 튜브 안에 들어있는 친구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비 친구하고 이렇게 세 마리가 있어요. 이 블루통 친구들은 혀가 파란색이어서 푸른혀 도마뱀이라고 하죠. 또는 파란혀 도마뱀이라고도 하는데 혀가 파란색인 이유는 상대에게 독이 있다고 속이기 위해서래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. 블루통은 독이 없는 친구니까요. 크기가요, 약 50cm 전후로 되는 중형 도마뱀인데요. 지금 이 화면 속에 보이는 도마뱀 노던 블루통 스킹크인데요. 이 친구도 지금 한 40cm 정도 되는 거가 40cm 조금 넘는 것 같고요. 요 옆에 코르크 튜브 안에 있는 이 친구는요, 지금 한 50cm 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 블루통 친구들이 있는데요. 이 친구들 제가 꺼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보기 편한 장소로 옮겼는데요. 블루통들은 매우 순하고요. 핸들링도 쉬운 종이기는 한데요. 수명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? 보이시죠? 그런데 순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공격을 하네요. 보시면 이렇게 핸들링도 아주 잘 되는 친구들이에요. 나무 타는 것보다는요. 이렇게 어디 땅속이나 땅에서 생활하는 걸 더 좋아하는, 그리고 땅굴을 아주 잘 파는 버러우형 도마뱀이에요. 먹이는요, 이 친구들은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기 때문에 잡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잡식 도마뱀 중에서도요, 끝판왕답게 강아지 사료, 고양이 사료까지 다 먹는 친구예요. 그리고 바나나를 잘 먹기로도 유명하죠. 외모는 몸에 비해서요, 큰 머리를 갖고 있고요. 짧은 다리, 그 다음에 긴 몸통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메롱메롱 하시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보이시죠? 이 친구, 이 블루통은요, 난태생이에요. 그래서 난태생이 뭐냐? 즉, 새끼를 낳는 도마뱀이에요. 배 안에서 알을 깨고 새끼를 낳는 방식이래요. 서식지가 주로 호주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. 도마뱀 이름들이 저기 서식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? 자, 보시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모프는요,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. 지금 메라우케, 할마에라, 노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더 많은 종으로 나눠지는데요. 지금 자기도 촬영해달라고 엉금엉금 귀여운 이 친구. 이 친구가 노던 블루통이에요. 또 차이는 뭐냐면 노든은요, 눈 뒤에 보시면 띠가 없어요. 띠가 없죠. 그리고 얘도 지금 탈피하고 있어가지고 발색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. 저희가요, 블루통이 순하다고는 하는데요. 이 노든은요, 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희 집 노든은요, 되게 성격이 있어요. 자, 이 친구가 노던인데요. 눈 뒤에 띠가 없고요. 없는 거 보이시죠? 막 탈피하고 있어가지고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? 오늘 온욕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. 그리고요, 몸 옆에는요. 몸 옆으로 보면 지금 이 친구는 옐로우빛 나오죠? 옐로우빛과 어떤 친구는 또 오렌지빛이 나오기도 해요. 아이고, 알았어. 옐로우빛의 반지 줄 패턴이 보이고요. 베이지나 그레이색의 다리가 있어요. 호주는요,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요, 흔히 볼 수 있는 친구예요. 로드킬도 많이 당할 정도로 정말 흔한 친구인데요. 이게 이제 호주에서는 수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귀한 몸이에요. 그래서 일반 블루통 중에서도 노던은요, 조금 금액이 나가는 친구이기도 하지요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크기가 지금 얘는 40cm 좀 넘는 친구였고요. 아까는 50cm 넘는 친구인데 둘이가
싸워요. 그래서 같이 놔두고 한 자리에서 지금 비교 대상을 못 하겠는데, 자, 보시면 얘는 지금 통에 잠시 넣어놨고요. 보시면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? 그리고 꼬리 차이를 잘 한번 보세요. 꼬리 차이 보이시나요? 노던이 훨씬 더 짧죠? 얘가 더 길죠? 이게 나라에 따라서 좀 달라요. 자, 이 인도네시아 블루텅들은요, 호주종하고 다르게 아까 얘기했죠? 굉장히 뜨겁고 습한 열대우림에 서식해요.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요, 어둡고 칙칙하고 긴 꼬리를 갖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호주 블루텅 잠깐 볼게요. 차이 비교가 되나요? 호주 블루텅들은요, 보통 높은 지역에 서식을 해요.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 꼬리도 좀 짧고요. 그 다음에 화려한 색을 가지게 되고요. 차이가 확실히 나죠.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고요. 저희 노던 친구가 너무 지금 아이들을 괴롭혀서 잠시 노던을 빼고요. 자, 이 친구는 메라우케 베이비인데요. 길이는 제 손바닥, 손바닥보다 좀 길죠? 이렇게 생겼고요. 요 정도 길이의 친구인데, 자, 크기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조금 위험한 동건데요. 볼게요. 엄청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. 자, 이 친구들이 블루텅 친구들이고요. 이렇게 차이 나는 베이비 친구가 지금 스마일러에 있답니다. 여러 마리 입고되었는데요. 전부 다 분양 가고 지금 남아있는 이 친구 한 마리가 남아있습니다. 엄청 귀엽고요. 엄청 깜찍한 외모를 갖고 있는, 그래도 나도 푸르녀를 갖고 있는 블루텅 친구였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